이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요약한 거 적어. 이 글의 지문은 뭐에 대한 거냐면 좋은 광고. 줄거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내용이야. 광고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알아왔다, 배워왔다, 대문장을. 커머셜하면 상업 광고야. 이것도 광고야.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지? remember 뒤에 목적 없지. 우리가 기억하는 광고들은, 그리고 hook A into B 하면 A를 B로 끌어들이다야. 우리를 끌어들일 거다. 이야기 속으로. 스토리가 계속 나와,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거다. 우리가 기억하는 좋은 광고겠지?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왔어. 자, 명령문 생각해봐라. 몇몇의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그리고 효과적인 광고들을 역대. 그리고 whether은 뭐뭐이든 아니든 요거야. 뭐뭐 이거이든 저거이든 이렇게 그 광고들을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인쇄된 페이지의 형태로 있어서든 아니면 30초짜리 방송 프로그램 사이에 끼워넣는 광고든 텔레비전에서 인쇄된 거든 아니면 텔레비전 광고든 역대 가장 좋은 거 광고 한번 생각해봐라. 데이 그것들은 포함한다. 인상적인 줄거리를 이런 형태든 이런 형태든 공통점이 뭐냐? 줄거리 인상적인 줄거리를 담고 있다. 광고가. 그리고 이거 프린팅 아니다. 인쇄되어진 페이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걸작인 애플 컴퓨터의 최고의 Think Different 캠페인. 이거 광고 이름이겠지? 그 캠페인은 널리 여겨진다. 최고의 광고라고 역대.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매우 극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강력한 이야기를 또 줄거리를 담고 있어. 또 이야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를 수동태잖아. 수동태는 항상 원래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꿀 줄 알아야 돼. 원래 문장 주어. consider 목적어 목적보호 오형식이었어. 목적어가 일로 갔지? 주어로 됐지? consider 수동태 됐지? 그다음 목적보호 요거 남은 거야. 요거는 그냥 뒤에 생략을 해준 거고. 구조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코카콜라의 민조 그린이라는 광고는 또 다른 예시이다. 이야기의 또 다른 예시이다. 얘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거야. 그리고 콤마 있고 계속종 요법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 여기서는 where이야. 한 이야기의 또 다른 예시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해야 돼. 부사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그 광고에서 한 작은 소년이 만난다. 그의 영웅을 만난다. 그리고 여기 아들이 아니라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 와야 돼. 알겠지? another 뒤에 단수명사 여기 s 붙으면 안 돼. another 단수명사. 수만 가지 중에 어느 건지 정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 이렇게 말할 때 another 쓰는 거야. 그리고 목표는 모든 이런 시나리오들의 목표는 감동시키는 것이다. 보어 역할하지? 동명사로 써도 되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다. 정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동시키는 거다. 여기 부사의 용법은 뭐야? move도 동사잖아, 그지? 요거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정서적으로 감동시키는 거, 개인적으로 감동시키는 거. 그리고 분사구문.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를 ing 한 거지. 만들면서. 밀접한 연관성을 만들면서 제품과, 근데 주격 관계 대명사네. 긍정적이고 익숙한 제품과 밀접한 연관성을 만들면서.